이혼하겠다고 남편을 속여? 미안해. 하지만 당신 아이 맞아. 내가 호구로 보이니?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막말로 너 어디서 누구 씨를 받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? 화나는 거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하다. 심하다고? 내가? 대놓고 바람피겠다고 선언하고 바람피는 척 연기해서 사람 속인 것만 해도 이혼사유고 너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을 거야. 보험사 사칭하고 엄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사기극 벌인 거 내가 고소하면 너는 물론이고 관여된 사람들까지 다 처벌받아, 알아?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거든? 욕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뭔 말이 터질지 몰라. 그러니까 당장 꺼져. 우리 아이라고. 당신이 아이 아빠야. 그래? 내가 아이 아빠면 뭐 다시 합치자는 거야, 뭐야? 그럴 생각도 없지 않아. 아이를 위해서.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 몰라? 돈 때문이야? 양육비 받아내려고? 너한테 줄 거 다 줬잖아. 왜 이래 정말. 뭘 왜 이래? 너야말로 왜 이래 정말. 절대 내 애 아니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.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. 애를 낳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. 그리고 만에 하나 내 아이라면 그냥 지워. 나는 애 아빠 될 생각 죽어도 없고 너한테 양육비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.